점프볼로 1쿼터 시작합니다. 울산 모비스 먼저 공을 가져옵니다. 자, 공격 진영으로 퍼져나가는 선수들의 모습. 전준범 최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다스로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송창용. 던져 올립니다. 김영환이 맡고 있고요. 중앙에서 전준범 스크린 이용합니다. 퍼스펜스 차이스로드 핸드업! 거기에 파울까지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출발은 노 선수가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네, 여기서 스크린을 이용해서 인사이드를 파고들면서 덩크슛을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세도였고요. 네. 찰스 로드가 바로 직전 경기부터 득점력도 좋아지고 있고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 경기를 하면서 네. 기대에 막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석점 플레이를 완성하는 찰스 로드. 메이스가 골비. 네. 수비자 마치게 득점이죠 마치. 네, 메이스 선수는 경력이 이제 화려해요. 네. 지난 시즌에 중국의 산시 그 울부스라는 팀에서 2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평균 득점이 28.7득점을 올리는 선수고요. 네. 포스트, 인사이드 안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 김진 감독이 테리 선수의 교체 선수로 좀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가자유투까지 성공시키는 메이스입니다. 3대2로 자, 창원 LG 한 점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서부터 창원 LG는 이제 맨투맨, 풀포트에서 맨투맨 수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모비스, 전준범, 로드를 활용합니다. 버스트업,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로드. 초반에 로드 선수의 움직임이 아주 좋죠. 네. 팀의 넉점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찰스 로드. 정성우, 전준범이 맡고 있습니다. 막힌 패가 메이스에게. 멀리 떨어져서 줄곧을 찾습니다. 네, 스크린을 잘 이용했어요. 정성우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네. 따지지 못했어요. 이런 오픈 찬스에서 정성우 선수의 득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초반에 안 나온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네. 박인태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요. 박인태 선수는 그 대학리그에서 평균 득점이 7.6점을 올려준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연세대 출신이고요. 1라운드 5순위 지명을 받았던 박인태가 오늘 선발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찰스 로드 중앙 전준범이 빠져나왔고요. 송창용 올라가지 네, 못합니다. 몰려있어요. 함지훈이 밀고 들어갈 때 수비자 반칙 박인태. 인사이드에서는 이제 함지 선수가 1대1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서 박인태 선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네. 일단 베이스 라인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못 만들어줬네요. 개인 반칙 두 개째 박인태 올라갔고요. 자, 미스 미스. 바로 이런 부분이 모비스 양동근의 좀 빈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베이스가 석점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지원. 송창용 볼을 놓치고 자, 게임 리딩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되겠죠. 네. 로드가 볼을 놓치면서 턴오버. 빠르게 창원 LG 속공 연결 되지 않습니다. 레이업 실패. 이런 것을 실패를 하는데요. 박인태. 자, 울산 모비스도 빠르게 가져갔지만 역시 턴오버. 동수의 전원. 승자 마치. 네, 전준범 선수가 끊었죠. 자, 빠르게 패스 연결될 때 전준범의 오늘 첫 파울이 나왔네요. 네. 여기에서 패스를 리딩 패스를 했어요. 4대3 스코어로 모비스가 한 점을 앞서 있는 상황이고 턴오버가 네. 모비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드 선수에게 공을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의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지원 선수가 또다시 반칙인데 자, 빠른 정성우의 움직임을 따라가다가 네. 지금 그 창원 네. LG에서는 이지원 선수의 파울이 많아지면 안됩니다. 역시 모비스는 이제 수비가 강한 팀이거든요. 계속해서 정성우입니다.
최승우 안쪽으로 볼트윙 레이슨 다소 멀리서 잡았습니다. 더블팀 반대쪽 우중간 중앙에서 서쪽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박인태 이런 것이 이제 처음에 리스키란 거죠. 네 레이스가 골 밑에서 결정 실패 그러나 반칙 나왔습니다. 제임스 메시 선수는 역시 외곽보다는 인사이드 안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좋은 거예요. 또 1대1 능력이라든지 또 외곽에 있는 더블 팀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지금 이제 김기 감독도 그런 면에서 좋은 성적을 평가했던 선수예요. 바로 그 점을 레이션 테리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메이스 선수. 네, 지난 KCC 동부전이죠. 첫 경기를 해서 20득점에 15리바운드. 그렇지만 7개의 턴오버를 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첫 경기였기 때문에 손발이 안 맞았던 그런 것도 있고요.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 두 개 중에 첫 번째는 실패했고요. 자유투 두 번째 들어갑니다. 오늘 4득점 레이스. 네, 양 팀이 지금 외국인 선수를 활용해서 점수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좀 패턴에 의한 플레이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함지훈. 네, 스크린을 하면서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점퍼. 인 앤 아웃. 청원 LG. 우중간 김영관 스크린. 뱅크샷 두 점 득점이죠 마치. 역시 LG에서는 김영환 선수의 득점력을 인정을 해주세요. 네. 스크린을 잘 이용했고 네, 파울이 일어났죠. 이미 놓친 상황에서 파울까지. 네, 지난 시즌에 평균 득점이 13득점 두 자릿수를 해주고 있고요. 네. 3점 슛이 아주 좋은 선수죠. 3점 슛이 40%의 지난 그 기록이에요. 외곽 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드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두 점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창원 LG 외곽 석점은 실패. 양팀 모두 외곽 석점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점 앞서 있는 LG 승제치면서 안쪽으로 볼트윙 잘 들어왔어요. 골밑 박인태 두 점. 지금은 제임스가 잘 맞았죠. 높이를 잘 이용한 그런 패스가 들어오면서 쉬운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네. 이지원 로드가 나와서 받아줍니다. 자 점수가 1쿼터지만 벌어지는 느낌이 모비스 생기고 있는데요. 포스터 함지훈 중앙에서 전준범이 왼손 올라갑니다만 들려마시죠. 아 이렇게 되면 박인태 선수 네 지금 네. 따라가면서 몸을 부딪히기 때문에 파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받았어요. 그리고 네 쉽게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아, 김정규 선수의 그 공백을 이렇게 잘 메꿔준다면은 LG의 김기 감독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박인태 선수가 파울 3개를 범하면서 결국 류정현 선수와 바꿔주고 있습니다. 파울이 빨리 나온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네. 1쿼터에만 3개의 파울이 박인태에게 나왔고요. 전준범. 네, 전준범 씨는 자유투 성공률이 76.6%죠. 아. 지금 세 경기에서 자유투를 네 개를 던져서 세 개를 성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얻은 기회 놓쳤고요. 들어갑니다. 네, 모비스에서는 전준범, 송창용, 함지훈 이런 선수들의 이제 득점이 많이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네. 런스패스 메이스가 정성 네. 왼쪽 모비스는 지역방어로 바꿨는데요. 찰스 로드 리바운드. 석점이 오늘 양팀 너무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전준범 역시 나옵니다. 메이스 빠른 공격 정성우가 방어 들어갑니다. 외곽 김영환 노란 패스에 이어서 메이스 두 점. 정성우의 에이스인데요. 그만큼 그 안에서의 메이스 선수의 움직임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화 보죠. 잘 들어왔어요.
에이스가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 네, 미스 선수가 미국의 D리그라든지요, 중국, 네. 터키, 이탈리, 필리핀, UAE 이런 그 리그에서 많이 뛴 선수거든요. 아하. 그만큼 그 경력이 있고요. 네. 또 지금 산시성에는 이제 강정수 감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우승을 정규리그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함치훈이 파고 들어갈 때 우정을 막았습니다. 박주영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모비스. 네. 박규영 점으로 자, 커버에서 들어갑니다만 전준범 네, 파울이 맞죠? 맞습니다. 네, 정창영이 들어와서 지금 파울 했는데요. 네. 네, 정창영 선수 지난 시즌에 무릎 부상 때문에 공백이 있었고요. 모비스의 박규영 선수는 이제 8년차입니다. 그렇군요. 네, 단국대학교를 졸업했고 자, 방금 정창영의 파울로 이제 창원 LG도 팀 파울 트러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함지훈 골밑까지 홈슛 실패. 네, 1쿼터 절반이 흐른 시점. 네, 모비스는 이제 지역 방어예요. 2-3 지역 방어인데 골 패스가 먼저 많이 나가. 아, 좋아요. 패스가. 네, 역시 페인트 존 안에서의 움직임. 아, 이런 것들이 김진 감독을 팀의 그 포스트 쪽을 강화하는 모습에서의 득점이네요. 네. 자, 메이스가 지금 8득점을 홀로 성공시키면서 아주 코트를 휘젓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메이스 선수 두 경기째를 맞이하는데 네. 체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그런 것이 이제 아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박인태 선수가 신인으로 선발 출전해서 1쿼터 활약을 했는데 네. 골 밑에서 3개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박인태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그 LG에서는 좋은 그 선수를 뽑았어요. 네. KCC전에서도 7개 리바운드 3개 블록슛이 나왔던 박인태였는데요. 네. 득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사이드 안에서의 움직임,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김정규 선수의 공백을 잘 메꿔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김진 감독은 창원 LG의 약점 중에 하나가 높인데 그 네. 부분에서 박인태 효용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기승호 선수가 그동안 그 자리를 메꿨는데 신장이 좀 작거든요. 박인태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그 안에서의 득점보다는 그 팀에서의 원하는 모습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좀 더 박인태 선수 장점을 좀 살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종규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박인태가 역할을 해주느냐가 네. 창원 LG 입장에선 중요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시절에도 뭐 졸업은 아직 안 했지만요. 네. 7.6 득점에 평균 리바운드가 6.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이스 선수가 오늘 슛 성공시키는 모습들인데요. 네, 자유자재로 스텝을 빼면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주 그 좋은 그런 외국인 선수가 LG에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지난 경기 동부전에서 지역 방어를 메이스가 좀 후반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네. 오늘 경기에서 초반 아주 스텝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리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 KBL 리그는 선수들의 그 팀 단합, 팀 네. 플레이가 우선이거든요. 자, 김동량 선수가 나왔고요. 모비스 임페브라 버스톱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샤클락 걸려 여기 있어. 임페브라 올라갑니다. 들어가. 석점 성공. 국내 선수들이 제일 그 이번 시즌에 테크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 밀려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자, 창원 LG 아직 네 베이스 선수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볼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공격권은 살아 있습니다. 네. 네이트 밀러 선수를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용병을 이제 바꿔서 매치업이 네. 새롭게 이어지겠네요. 로드 선수가 나가고요. 네네. 일단은 그 지역 방어에서 지금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네. 밀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희승호까지. 아, 창원 LG가 초반 득점 인정 반칙도 지금 세 번째잖아요. 네. 지금도 김영환 선수의 패스를 잘 받았어요.
네, 링 가까이에서의 득점. 지역 방어에서 제일 무서운 점이 이런 득점이고요. 네. 만약에 수비 지역 방어에서의 공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포스트 쪽에 볼이 들어오면서 외곽에서의 득점을 노리는 건데요. 일단 제일 무서운 거는 골밑 급득점을 근접해서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기승호 선수 모습입니다. 베테랑으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아, 추가 자유투는 실패하는 모습. 밀러 6점 뒤지고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네, 좀 밀러 선수가 나오면서 에이 선수 이제 밖으로 끌고 나오는데요. 전준범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준범 선수, 송창룡 이런 선수의 외곽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득점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패스 연결로 왼쪽에서 성공 다생입니다. 이번에도 기승호. 이승호 선수가 이 리그 들어오기 전에 그 프로아마 대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좋은 컨디션으로 아주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승호 선수가 두 점, 석점 각각 첫 번째 시도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네이트 밀러 두 점을 실패합니다. 자, 공격권 정원일지. 네, 영리한 그 플레이가 나왔죠. 자, 박지훈 선수는 파괴를 좀 해보는데요. 네, 메이 선수가 일단은 그 메이 선수가 타치아웃을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네. 유작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1쿼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모비스. 네. 자, 조금씩 득점력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메이스와 함지훈. 네, 그 함지훈 선수가 볼을 받는 과정에서 메이스 선수가 이제 타치를 시키면서 네. 타치아웃을 유도를 했는데요. 왜 메이스가 유발을 시킨 것이냐에 네.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한 번에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한 팀당 네. 성공하기는 하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번복이 안 되면 그냥 그 비디오 판독이 없어지는 거죠. 기회가 없어지죠. 이번 KBL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경기 운영본부에서도 굉장히 비디오 판독이라든지 또 심판의 또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청원일지 공격에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울산 모비스에서는 비디오 판독 기회가 없어집니다. 네. 박지훈 선수가 어필까지 해봐서 비디오 판독을 해봤지만 원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원일지 디스고 메이스가 멀리서 공을 받았습니다. 반대편 친다는 것이 걸렸고요. 밀러가 3대3 직접 올라갑니다. 2점 성공. 네, 밀러 선수도 득점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울산 모비스에서는 밀러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경기에 14.3 득점을 밀러 선수가 올려주셨습니다. 17대10 스코어고요. 이제 네. 1쿼터는 3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킥골이죠. 발을 맞고 나갔어요. 네. 정찬영 스크린 바운스 패스 앞을 뒤들어오고 리버스를 이어 기승호. 외곽에서 터지는 것보다 이렇게 컨팅 플레이를 해서 선수들이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야지 찬스가 나는데 그런 활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파고드는 밀러 함지훈 석점 네. 들어갑니다. 함지훈 선수도 맡아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 경기 3점 슛 8개를 던져서 5개를 성공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석점 확률이 함지훈 많지 않으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편 정찬영 역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영원 공격 리바운드 이때 네.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입니다. 리바운드 참여 과정은 아주 좋았는데요. 맨드라인을 좀 밟았어요. 점수 6점 차. 네, 함지훈의 석점으로 점수차를 다소 회복했고요. 모비스 밀러가 함지훈에게
다시 밀러. 네. 밀러 선수가 외곽에 나오면 메이스 선수까지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샷클럭 2초. 먼 거리 석점 크로크합니다. 송창경. 네. 이제 터지네요. 석점 두 번. 점수차 석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네. 송창경 선수도 세 경기 여섯 개의 3점 선수는 세 개를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승호 골밑 돌파 실패. 메이스가 볼 잡고 원핸드 슛 실패. 리바운드 모비스가 잡습니다. 함지훈 송창용에게 빠른 흐름으로 올라갑니다. 함지훈 두 점 실패. 네. 세컨 찬스 두 번째 리바운드. 야, 공격 기회를 모비스가 놓쳤고요. 창문 LG가 이승호 직접 두 점을 내줬습니다.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이승호의 드라이빙이 아주 굉장히 좋았고 함지훈 선수의 연속적인 리바운드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것이 득점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승호의 단독 그 드라이빙이죠. 네. 여기에서 또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승호 선수의 활약 대단합니다. 네. 네, 올해 이승호 선수의 활약을 많이 기대하는 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정성우 선수가 다시 코트로 나왔고요. 점수는 5점 차. 네, 기소 선수 자유투 성공률은 53.9%죠. 지난 네. 시즌에는 많은 경기를 참여를 못했고요. 전준범 선수를 잠깐 밖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이승호 선수는 동국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8년 차의 KBL 리그를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추가 자유투는 실패하면서 원하는 석점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함지훈. 네, 너무 앞선에 좀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벌려줘야 되겠죠. 송창용 들어갈 때 정성훈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팀 파울에 걸려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이런 1대1 상황에서는 손보다는 몸이 반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런 손 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파울이 지금 선언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투 두 개입니다. 송창용 첫 번째 들어갑니다. 네. 송창용 선수의 자유투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8개 던지 6개 성공을 했고요. 네. 지난 시즌을 보게 되면 67.4% 43개 던지 29개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원 LG 김영관 오른쪽으로 최승우 스크린 이용합니다. 액션 실패. 네, 지금은 모비스가 이제 수비를 지역 방어에서 그 맨투맨 수비를 갖고 나왔거든요. 네. 메이스 선수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그 LG예요. 1쿼터 원샷 플레이입니다. 모비스 들어가다가 이제 놓쳤어요. 빠른 흐름 아웃 넘버 상황 결정을 이겼습니다. 최근 LG 최승계 스텝 인 플레이가 좋았죠.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함지훈이 던져 맞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3대 17 스코어로 창원 LG가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글쎄요. 조금씩 점수차를 좀 벌려나가는 흐름의 LG였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는 2쿼터 경기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